자, 채비는 오늘 단어네요. 오케이,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하고 나면 우리가 뭐 하죠? 읽기 연습하죠. 일기연습. 단어 속에 있는 것들 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읽기 연습할 때 뜻과 문구 답하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nteresting. 무슨 시죠? 어때? Interesting book 하면 뭐예요? 흥미로운 책. 재밌는 책, 흥미로운 책 이런 뜻이겠죠? 오, 잠깐만요. 온 마치 14. On March 14th. On March 14th. 오케이. 전치사 뭘 써야 된다? 너들 며칠 날에 할때 앞제비 씨는 뭘 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예? 뭐라고? 패드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옆으로 보내주세요. On March 14th. 오케이, 그럼 how. How? how의 두 가지 뜻은 뭐라고요? 어찌어떤? 어찌 어떤 두 가지 뜻일까? 방법과 상태를 묻는 두 가지 질문, how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두 가지는 분명히 완전 다른 뜻이라 했습니다. Only. I'm the only daughter 한번 보실까요? I'm the only daughter. I'm the only daughter. Dora? Daughter 몰라요, daughter? Dora요? Daughter가 뭔지 몰라요, daughter? I'm the only daughter. Dora요? Dora요? 아, I'm the only daughter. 나는 그 오직 딸이다. 오직 딸이 뭔데? 예? 나는 외동 딸이다 이런 뜻이겠죠. 아. 우리 집에 딸은 나밖에 없다. 인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디가 아닌데 자꾸 여기 인디라는 거.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에 왜? 대한 대답이고요. 구미에서 하고 싶은 건 뭐라고 합니까? 구미에서. 인더 구미. 너를 왜 붙입니까? 아, 네. 인 구미. 네. 이건 선생님 너가 왜 붙어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가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요. 화이트 데이. 뭐라고요?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발렌타인이란 사람의 날이다 해서 apostrophe s에서 소유격입니다. 14. 14th. 한번 써볼까요? 어때요? 써볼까요? 이거요? 예. FOU T 두 개, E 두 개, N TH 틀리네요. 왕 그렇군요. Fourteenth. Fourteenth. 뭐야? 어디가 틀렸나요? 아, 어? 기억이 안 나요. 뭐라 했죠? 응? 어를 안 했나요? 말을 안 했죠. For fourteens예요. Fourteens예요. 얼 소리 어디 팔아먹고 없네요. Fourteenth. 젤리 브레이트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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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Like. Like.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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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단어 크게 어렵지 않죠? 쓰기 쉬운 발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